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톱을 이제 한 2년 정도 쓰다 보니까 톱이 이게 톱 이빨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나무가 잘안 잘려요. 그래서 옛날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 애들이 이제 이톱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쉽게 살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톱한 자루를 사면 이제 오래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톱이 이빨이 이제 무뎌지면 이톱 이빨을 가는 이걸 이제 줄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톱 이빨을 이제 이렇게 이제 갈아줘요. 그 톱을 간다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뎌진 이빨들이 이제 날카롭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또잘 잘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하던 그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많이 이제 보고 또 저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오늘 저도 한번 옛날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톱을 한번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좀 많이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톱니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나무가 잘 잘릴 것 같습니다. 밤에 안 얼어 죽으려면 나무를 잘라서 난로프를 떼야 돼. 원래 저 참나무를 사서 이제 그 전기톱으로 하면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톱질이 뱃살 빼기에 아주 좋아요. 완전히 전신 운동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동이라고.
완전히 녹아다녀요. 그러니까 뱃살이 싹쏙 빠져요, 이게. 장작 패는 거는 아주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예요. 줄로 이제 톱을 갈았더니만 확실히 잘 되네요. 아까는 막 힘들어서 도저히 못 자르겠더니만. 이거는 뽕나무거든요, 뽕나무. 산뽕나무인데 잘안 잘려요. 오우. 향이 좋다. 오늘 여기서까지.